향송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16기포 양지 서여구 19세기 초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한시 의통에 이르기를 장송주는 모든 풍화를 치료하고 보양하는 술로 노산, 중국 강서성 구강시에 있는 명산의 효효자로부터 전해내려온 것이다. 땅돌 모양을 한 것이 향이 좋아 술에 넣는 성약인 장송 한양 오전, 숙주왕 8양, 생지왕 황기, 꿀에 구운 것 진피를 각각 7전, 당기 후박 황벽은 각각 5전, 백작약 구운 것 인삼 지각은 각각 4전, 창출 쌀뜨물로 법지한 것, 바나 법지한 것, 천문동, 백문동, 사인, 황련은 각각 3전, 묵향, 독초, 호두인은 각각 2전, 작은 붉은 대추쌀 8개, 묵은쌀 1자밤, 등심초 5치 길이로 120부리를 준비한다. 1회 복용 분량을 10제로 나누어 명주 주머니에 담는다. 보통 쌀 5대로 술 한 통을 만드는데 한 제를 끓여놓고 몸에 오래 두었다가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은 1번부터 10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송 한양 오전 숙지왕 8량을 준비한다. 2. 생지왕 황기 진피를 각각 7전 준비한다. 3. 당기 후박 황벽은 각각 5전을 준비한다. 4. 후운 백작약 인삼 지각을 각각 4전 준비한다. 5. 창출 파나 천문동 명문동 사인 황련은 각각 3전 준비한다. 6. 목향 독초 호두인은 각각 2전 준비한다. 7. 작은 붉은 대추쌀 8개, 묵은 쌀 1자밤, 등심 조열 120뿌리를 준비한다. 8. 1회 복용 분량은 10제로 나누어 명주 주머니에 담는다. 9. 보통 쌀 5대로 술 한 통을 만든다. 10. 한제를 끓여놓고 몸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주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장춘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 조자미상이고 19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중궁전에 치어하기를 경사스러운 해 따스한 봄날에 나는 노래자의 색동옷을 입었습니다. 왕비가 계신 장락궁에는 새로운 장춘주가 익었는데 남극의 수성은 빛을 더 발휘합니다. 해서 장춘주, 왕비가 계신 장락궁에 장춘주가 익었다는 내용이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적선 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 문안과 온주법, 살림경제, 구사신서 등 4가지 문헌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입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빗기, 덧술빗기에서 밑술 두 단계, 덧술은 네 단계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운주법, 저자미상이고요.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혼만선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적선 소주법은 백미 한대 오흡을 100번 씻어 하룻밤을 재워서 계속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고사신서 서명은 1771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에서 한 세 개 나와 있고요. 1등분은 내리는데 네 대가 나와 이 합쳐서 16대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디니방, 추방문, 산가유록 등 세 가지 문헌에 네 가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 디니방 안동 장씨 167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에서 나와 있고요. 덕과 시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음식 디니방에 대한 절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묵은 누룩을 싸서 술에 담가두면 오래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일 후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산가유록 전순이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5월, 6월 사이에 빚는 것이 좋다. 쌀 3말, 3대를 그래서 3일이 지나 맑은 술이나 탁한 술이나
마음대로 쓴다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점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티미방, 온주법, 산가요롭, 조식시의, 우음제방에서 다섯 가지 문헌에 여섯 가지 점감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 티미방, 안동장시 167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찹쌀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죽을 쓴다. 조리법입니다. 술독이 필요하고요. 음식 티미방 두 번째 점감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온주법 저자미상이고요. 1700년대입니다.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로 나뉘어져 있고요. 방법 1에 밑술, 덧술, 방법 2에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가 꿀과 같으니 밥물 고를 때 찹쌀 한 대에 끓는 물 한 사발을 타고 곡지를 잘라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주걱이 필요하고요.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해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방법 1에는 항아리 솜저고리, 방법 2에는 솥, 사기 숟가락, 나무 주걱,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주식 시의 연안이 시 19세기 후반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고요. 가는체가 필요합니다. 우음제방 미상이고요. 1800년대 후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1. 찹쌀 두 대를 여러 번 깨끗이 씻어 밥을 모르게 지낸다. 2. 묵은으로 내홉을 가는 채로 쳐서 밥을 버무린다. 3. 따뜻한 곳에 두껍게 덮어두고 거품이 생겨 익으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채가 필요합니다.
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드미방, 주방문, 산가 요록 등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음식 드미방 안동 창시 167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밥알이 무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7일 후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채가 필요하고요.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밑술, 덧술. 방법 2. 밑술, 덧술. 추가적인 내용. 술맛이 강하고 독한 점주는 밥을 쪄서 여러 번 씻는데, 다시는 씻지 말고 물을 넣지 않거나 조금만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가 필요하고요. 산가유록 전순이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4개, 덧술 3개. 술주자에 올려 걸문다. 말물이나 쇠 그릇이 닿는 것을 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와 술주자가 필요합니다.